EPS 토픽 듣기.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 환송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등산을 해요. 2번.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3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4번.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5번. 떨어져서 다쳤어요. 떨어져서 다쳤어요. 6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7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 환전할 수 있습니다. 3. 약을 살 수 있습니다. 4.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번.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1.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2. 손을 대었습니다. 3. 손을 베었습니다. 4. 발목을 삐었습니다. 9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10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업이요. 어업이요. 11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 방이 너무 더럽네요. 12번.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서류는 이쪽에 제출하세요. 근무지를 바꾸고 싶은데요. 네, 서류는 이쪽에 제출하세요.
13번.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봄을 좋아해요.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봄을 좋아해요. 14번. 시청에 어떻게 가요? 시청에 어떻게 가요? 15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